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다. 배우자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또 결혼을 눈앞에 둔 사람들, 궁합을 보러 다니고 또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가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주 명략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괜찮다. 그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명예 공부하시는 분들 또 자녀가 앞으로 결혼해야 할 사람들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선택할 때 이런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구나.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명략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냐,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냐, 그런 사람이 왜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궁합을 많이 보러 다닌다. 사주팔자에서 딱 이 남자가 괜찮은가, 이 여자가 괜찮은가, 먼저 그것을 사주 명략에서는 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팔법이 고서에서는 여성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들, 여자들 다 적용이 됩니다. 그 팔법에 어떻게 나와있냐, 여덟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개를 좋다 나옵니다. 순이라 그럽니다. 순. 사주에서 순한 사람을 만나라. 사주가 순한 사람의 형태를 만나라.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화가. 화목할 화자다. 이걸 이야기해줘. 화목할 화자. 화목한 기운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화목한 기운도 있지만 사주에서 조후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이라 그럽니다. 청. 맑은 청자. 사주가 맑아야 한다. 탁하지 않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를 척봄과 동시에 탁한 경우 많습니다. 그는 탁하게 삽니다. 정말 탁하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게 많이 삽니다. 네 번째는 귀자라 그럽니다. 귀할 귀자를 이야기합니다. 귀하다. 귀해지한다. 사주에 귀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귀함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게 네 개는 남자, 여자, 사주에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나머지 네 개는 좋지가 않은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입니다. 넘칠 남자죠. 넘칠 남자. 넘칠 남자. 넘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넘치는 것, 과유불급 최고 좋지 않습니다. 얘의 반대가 화입니다.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우가 되어 있고 조정이 되어 있으면 잘 풀립니다. 잘 삽니다. 이것이 있냐 없냐를 찾아보는 것이고 사주에서 탁 볼 때 이게 안 이루어져 있어도 이 화가 이루어질 때 대박, 흔한 말로 대운,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다음에 넘쳐서는 안 된다. 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탁해서는 안 된다. 사주가 탁하면 질병, 고통, 아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많다. 이걸 이야기하죠. 일곱 번째는 창. 남자, 여자, 너무나 색을 밝혀서는 안 된다. 사주팔자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창.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음란해서도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면 음란해서도 안 된다. 자, 이건 네 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딱 궁합을 볼 때 아니면 사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좋은가 괜찮은가를 볼 때 이게 너무 넘치면은 이것이 많이 있으면은 아, 좋지가 않다. 이거 사주를 보면 척 보면 나오죠. 또 이것들 척 보면 나와요. 아, 이 괜찮구나. 사주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구나 이야기죠. 오늘은 여기서 이 여덟 개 중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순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순. 순에서 뭐가 나오냐, 고서에서는 여기에서 좋은 배우자를 여기서 선택하라 이걸 이야기했죠. 사주에서는 잡음이 없산다, 잡것이 없산다, 맑고 순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려면 여기서 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일위 이게 나와야 했나 보죠. 일위. 일위란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사주를 쭉 봤을 때 궁합을 봤을 때 상대편에 남자에게는 여자를 상징하는 재성 자체가 이게 이제 아내인데 아내를 상징해준 오행이 딱 일위 하나가 나와야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왜? 두 개 세 개 나오면 여자 막 만나고 다니니까 하나가 없으면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하니까 좋지가 않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가 나와면 좋다 이걸 얘기죠. 하나가 여자에게는 뭐냐. 여자에게는 관성이겠죠. 관성. 배우자를 상징해 남편을 상징해 준 것이 일위 한계가 나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한계가 관살이 혼잡이 되면 일위가 아니라 서너 개 나오면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기 때문에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또 해치우고 바꿔치고 하니까 좋지가 않다. 그래서 남녀 공이 일위가 나와야 한다 이걸 얘기해. 근데 곳에서는 일위 이렇게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해석은 없습니다. 일위가 나와야 좋다. 그런데 일위가 나와도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는 거지. 일위가 나와도 나왔는데 그게 파괴되거나 아니면 힘이 없을 때는 별 볼 일이 없더라 이걸 얘기해. 그래서 통근이 대주한다 이걸 얘기해. 통근. 사주에서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오행이 딱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그 오행이 나오면서 천간에 나오면서 지지의 딱 뿌리를 갖고 있을 때는 대박이더라 이걸 얘기죠.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내 사주가 별 볼 일 없는데도 이런 남편을 만나면 남편은 성공자인가. 아,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성공자예요. 확인해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 있냐? 나는 아내는 별 볼 일 없는데 남편은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은 별 볼 일 없는데 아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한쪽은 성공이죠. 큰 성공.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에서 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조적이 이루어져. 일간도 힘이 있으면서 일간은 당사자죠. 당사자. 일간도 힘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나도 대박이고 배우자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궁합 볼 때 이 부분을 보겠죠. 하나를 그럼 이 사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임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임신. 임신월. 그 다음에 병인, 병인, 병호 이렇게 해야겠네. 병호, 인신 상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인자가 여기서 임자 이렇게 있을 때는 아주 괜찮다. 여기다 진까지 있으면은 이거 인신 상충이 제거가 되니까 약해지니까 또 이거 좋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여자 사주에서 이 부분이 여자 사주에서 배우자죠. 이게 편관이지만 이때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힘이 좋죠.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본인도 힘이 있고 짱짱하니까 이때는 아주 좋은 서로가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일위 한 개만 나와라. 남편을 상징해주는 관성 하나만 나와줘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거기다 통근 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뭐냐 힘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나도 성공해 남편도 성공해 둘 다 성공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어쨌든 배우자를 상징해서 이게 최상층. 그렇지 않으면 이거라도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제가 좀 못 벌어도 배우자가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또 참고해 볼 수 있고 그러나 혼잡됐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궁합을 볼 때, 사주를 탁 놓고 보면 이제 궁합보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것은 워낙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척 보면 알죠. 아, 여기는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마음속 다 붙이고 온 상태에서 사주상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아닌데,
궁합을 보러 와서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사주에서 좋지 않게 나올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답답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결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궁합 보지 말아라. 죽이든 밤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귀담아 듣고자 한다면 뭐냐. 자 이렇게 1위, 3위가 나와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배우자를 상징한 게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중에서도 시기가 있더라 이 말에 가장 크게 발동하는 시기, 그 시기는 서로가 잘 참고해서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시기를 못 넘기면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내 사주에서 관성이 많아 여자인데 남자인데 재성이 많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겠죠. 그럴 때는 상대가 나의 관성, 남자 같으면 재성을 조후, 균형, 파괴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일 없이 괜찮게 나갑니다. 그래서 궁합이 거기서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파괴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많이 있을 때는 하나가 나왔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은 무조건 상대가 현재 만났지만 별볼일 없이 크게 성공을 못했어도 그런 사람들 만나서 살아봐라 괜찮다 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음란한 것이 많고 탁한 것이 많다. 탁한 것이 많으면은 삶 자체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이 본연을 위해서 주변도 전염이 된다는 걸 이야기, 힘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탁한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창기, 창. 창의 기운 자체가 되고 음란해서도 안 된다. 근데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궁합해 볼 때는 일단은 제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많이 있어도 좋아. 재성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이 부분이 발동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발동 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궁합에서는 참고해서 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배우자 이런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주에서 상대 사주가 배우자를 상징해주고 1위 한계가 나와 있냐 힘이 있느냐 이걸 보고 그것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 운에서도 오히려 좋은 상생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잡아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괜찮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 성공하고 돈이 많고 고관대장의 아들이라도 이쪽에 있다면 선택하지 마라. 그거 다 별걸 했다. 돈이 뭐고 나머지 나중에는 다 터진다. 몸 망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재성이 관성이 많은 사람들 그 재성과 관성을 파괴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6명 보통 6명 이게 격이 성립이 되는 숫자입니다. 격. 6명 중에는 반드시 1명 정도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명 정도는 만나고 그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결혼을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 중에는 6명 만나다 보면 1명 정도는 만나게 된다. 그러면 내가 1명도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6명을 만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1명도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6명을 만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겠죠. 당신은 성공하려고 죽으라 아침 저녁 죽으라고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이 있느냐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죽으라고 평생을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공부를 하냐 이 말이 준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우연하게 결혼식장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눈 마주치서 결혼해서 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빠방 난다. 이걸 이야기죠. 대부분이. 어떻게 이 귀한 만남들을 그냥 대충 눈에서 천눈에 반했다 결혼하냐 이 말이 그러니까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투자를 하라. 내가 시간이 없다 투자하지 말고 내가 목표를 세워라. 내가 6명은 만나겠다 이렇게 해나가라. 내가 일하듯이 하루 일과 밥 먹고 일하듯이 나도 다른 시간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봐라. 그 중에 6명 중에 한 명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잘하는 것이라.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서로가 만약에 실패를 해서 열심히 성공하는 것은 배웠어. 돈 버는 건 배웠는데 결혼에 대한 테크닉, 기술이 없어. 그래서 빠방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돈 버는 거 다 필요 없으나 마지막 이혼할 때 사별하게 될 때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선적으로 일정한 성공을 했다면, 일정한 위치에 있다면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자꾸 알바하듯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는 6명 중에 1명은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